역시나 오늘 정지로 핫하구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정지 안 당했어요. 아쉽게도. 요거 그거랑 그때랑 똑같아. 디아블로 3 때 오토 영정 논란 있었잖아요. 그거 공지 믿는 게 맞죠? 예, 네, 게임사 공지 믿는 게 맞지. 그 똑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그 예전에 디아 할 때 오토 쓴 애들이 영정 당해놓고 헬퍼만 썼는데 왜 영정 당했다고 물타기 하는 게 하도 많아갖고 그냥 선량한 유저들이 하도 불안해갖고 블리자드에서 공지 올린 적 있어요. 오토로 정지 매겼지 헬퍼로 정지 매긴 적 없다고. 물론 전 그때도 정지 아니었는데 뭐 근데 이게 제가 클리어한 영상이 노예님이 지금 편집 중이긴 한데 올라갔으면은 아마 영정 논란이 없었을 텐데 아직 안 올라가서 그랬네. 어제 삼수학하고 잤는데 우리 길드에 세 파티인가 네 파티가 클리어자가 나왔는데 정지 한 명도 없어요. 버그 안 쓰면 정지 아닌 것 같아. 이게 벨가누스를 안 가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정리를 좀 하고 말씀드릴게요. 원래 오늘 벨가누스 잡을 때 팁, 뭐 내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잡아봤으니까 안 해본 사람들이 처음 가기 전에 알아뒀으면 좋은 팁 같은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더 핫한 주제가 떠가지고 지금 핫한 게 벨가누스 정지에 관련해서 있잖아요. 요거 보면은 공지를 읽기 전에 먼저 말할게요. 벨가누스가 전공법이 있고 벨티 공략이 있고 그 다음에 버그 공략이 있었어요. 이거는 버그니까 공략이라고 쓰기도 그렇죠. 버그 이용이 세 개가 있었어요. 전공법은 뭐냐면 벨가누스가 3페이지까지 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3페이지가 피가 40%일 때 시작하는데 25%부터 더 이상 빛 증첩을 못 모으게 만들면서 피자판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특별한 패턴이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그 빛 증첩을 제공하던 게 없어지면서 그때부터 치킨 게임이 시작돼요. 벨가누스랑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죽냐가 시작이 되는데 근데 보면은 4페이지에서 도망을 안 가고 쫄딜을 안 하고 당당하게 1대4로 맞서는 게 전공법이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서 광폭화가 되기 전에 빛 오중첩을 딜러 3명이 다 모아놔요. 그 다음에 진짜 딱 뭐 우리 파티를 예로 들면은 레더를 딱 걸고 애들이 딜을 딱 6초 동안 몰고 도망을 바로 가요. 그 다음에 멀리 도망가면 리셋이 되잖아. 그 다음에 다시 또 가서 또 레더 쿨이 돌면 레더만 딱 걸고 또 딜하고 또 도망가요. 요거 요런 식으로 잡는 게 벨티 공략이었고요. 그러니까 벨티를 할 때는 제가 지금까지 같이 잡아본 클래스가 우리가 맨 처음 깼던 제가 삼수학을 다 다른 파티로 했거든요 어제. 그래갖고 같이 해본 클래스가 아르카나, 기공사, 바드, 그 다음에 기트, 대헌, 워르드, 요정도인가, 블래스터. 요렇게 같이 해본 것 같네요. 이 정도 직업들이랑은 수학을 다 했어요. 그럼 요 직업 말고는 아직 같이 못해봤는데 일단은 아무튼 다 요걸로 깼어요. 네, 전공법은 오늘 연습하기로 했는데 언제 될지 모르고 이 수학하고 연습 한번 해볼까 하고 이게 전공법이 익숙해지면은 화염병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도 요걸로 잡고 싶고 그 다음에 버그 이용은 뭐냐면요. 버그 이용은 이번에 이거 버그를 쓰면 난이도가 얼마나 쉬워지냐면 벨가누스의 기본 공략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빛중첩을 안 쌓으면 벨가누스한테 데미지가 10%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10%에서 20%? 그래갖고 빛이 1중첩이면 한 50% 들어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2중첩, 3중첩 점점 늘어나서 3중첩에서 원래 딜이 들어가요. 데미지가 증가를 하는데 근데 5중첩까지 모을 수 있죠. 왜냐면은 암흑 관련 기술을 맞았을 때 중첩이 하나 까여도 최고 공격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딜러들이 3중첩 이상을 유지하는 게 핵심인 게 벨가누스인데 데미지가 반이 들어가는 패턴은 반도 안 들어가는 그 패턴은 뭐냐면 벨가누스가 처음 만났을 때는 하얀색이에요. 근데 몇 초 있다 패턴 하나만 딱 쓰고 검은색으로 변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그 하얀색 상태일 땐 댐감이 없어요. 그래갖고 데미지가 100%가 다 들어가요.
그 상태에서 쓰는 패턴도 세 가지밖에 없어요. 큰 돌진, 작은 돌진, 옆구리. 큰 점프도 쓰나 모르겠다. 내가 그 버그 영상을 한번 보긴 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그래갖고 엄청 그냥 그 피통 많은 루메루스 패는 식으로 잡는 게 버그 공략이었어요. 네. 첫 순간에 그 이게 어떤 버그냐면 예전 그거랑 똑같은 버그예요. 이걸 왜 못 막았나 몰라. QA 과정에서 막을 수 있는 건데 예전 그냥 헬가 사다리 버그랑 똑같은 거예요. 헬가이아 사다리로 리셋시키면은 헬가이아가 1, 2, 3페이지 변신을 안 하는 공략이 있었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건데 이번에 재발한 건 난 좀 이해 안 되고, 그 다음에 물론 그렇게 이해가 안 돼도 버그를 이용한 건 잘못한 거 맞죠. 아 용크도 있었어요. 용크는 몰랐네. 변신하는 몹에서 매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카릴리구스 변신 안 했으면 좋겠다. 아무튼 그렇게 있는데 이번 정지 대상은 뭐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지 없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지로 보이는 거는 그냥 버그 악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딱 써보고 이거 버그 같은데 그러고 안 한 애들은 정지가 안 됐어요. 안 됐다고 했죠. 그냥 내가 근처에서 쓴 애가 없어갖고 모르겠는데 공지에는 그렇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3회는 3일 이거 공지를 보면서 얘기하죠. 일단 그리고 그것도 있어. 뭐 4회 이상 버그를 썼으면은 30일 정지인데, 아 4회래 그 15회 이상 썼나? 그러면은 30일 정지인데 뭐 그게 벨가 3인 버스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 3인 버스는 오히려 버그를 안 쓴 걸로 알고 있거든. 그 괜히 그 버스기사 잘못 구해가지고 얘네가 델트이나 전공법이 아닌데 이상한 버그 쓰는 애들 버스 탄 경우에는 정지 당할 수 있지. 그것도 다 선동이라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전국법 한 파티에서 누구는 정지 먹고 누구는 정지 안 먹었대요 라고 말하는 거를 믿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전국법으로 깬 다음에 버그가 이때 가지고 다른 파티를 모아서 버그로 또 쉽게 닭살을 몇 번 했다가 정지를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게시판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아 근데 그거는 있지. 뭔가 오류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정지가 풀릴 수는 있죠. 그래갖고 지금 당장에 정지가 됐다고 막 매도하고 그럴 건 아닌데 아무튼 5단계 레이드 가디언 벨가누스 비정상 진행 관련 조치 결과 안내. 아니 그리고 방송 키고 끄고 뭐 누군진 모르겠는데 다른 방송인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상관없어요. 방송을 키고 끄고는 그 버그 때문에 정지당하는 거랑 상관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내가 제일 수상하지. 왜냐면 나는 그동안 방송 맨날 하다가 하필 벨가누스 빡트하는 날 배탈이 나가지고 방송을 못하고 벨가누스 트라이하다 설사하고 오고 벨가누스 트라이하다 가고 오고 파티원들한테 미안해서 억지로 그거 같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난 정지 아니잖아. 제일 수상하죠. 제가 또 폭풍 설사 좀 했어요 어제. 아 어제 그 딱딱한 탕수육 먹다가 딱딱한 탕수육에 딱딱한 밥 먹다가 배탈 나가지고 그거 잠깐 데펴서 먹었으면 말짱했을 텐데 그거 귀찮다고. 아무튼 안녕하세요 로스타크입니다. 5단계 레이드 가디언 벨가누스가 특정 상황에서 다음 전투 단계로 전환되지 않는 현상과 아까 말했죠? 검은색으로 안 변해요. 그럼 댐감 50%가 댐감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데미지가 저 100% 다 들어가요. 문제 상황을 패턴도 몇 개 안 쓰고 문제 상황을 의도적으로 재현하여 악용한 이용자에 대한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해당 현상은 레이드 가디언 벨가누스가 초기화되어 원래 위치로 돌아갈 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는 원인을 파악하여 문제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전에 정상적인 플레이 도중에도 의도치 않게 과도한 데미지를 줄 수 있었던 오류 현상과는 달리 요거는 버그는 맞았는데 스마게가 판단하기에 유저들 잘못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잘못했다 요거를 인정한 부분인 것 같고, 요때 문제와는 달리 문제 상황을 의도적으로 재현하여 악용한 이번 사례에 대해서는 악용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용 제한을 적용하였습니다. 이게 왜 악용이라고 볼 수 있냐면요,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플레이를 할 때에는 이 버그 현상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20분 내로 잡아야 되는 보스고 시간도 빡빡할 수 있는데 처음 트라이하는 입장에서.
근데 미친 길을 뺑 돌아가지고 요지형이 안 나오면 리셋을 하고, 요지형에서 첫 번째 건너가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패턴이 안 나오면 리트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알면서 했기 때문에 악용이 맞죠. 그리고 이용 제한 기준. 버그 악용이 발생했던 레이드에 참여한 모든 캐릭터에게 이용 제한 기준이 적용되며, 레이드 클리어 및 오류 재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캐릭터도 이용 제한에 포함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버그를 띄우는데 필요한 캐릭터가 4명이 다 필요한 게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같은 파티에 있으면 연대 책임으로 들어간다, 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버그 이용 횟수가 3회에서 5회, 하루 수확이죠. 일반적으로 하루 수확을 한 애들은 너희들은 3일 정지야. 그리고 대상 계정 수는 284개야. 그리고 6회에서 8회 버그를 이용한 사람들은 이제 자기 3수확 끝내고 가영수나 뭐 그 다음에 추가로 이번에 보상으로 받은 즉시 사용까지 써가지고 5수확을 한 다음에도 귀걸이 좀 더 먹어볼까 이렇게 쉬울 때 버그 있을 때 꿀 좀 빨자 해가지고 3번을 더 뭐 3번에서 5번 정도를 더 돈 애들이죠. 그러니까 파티를 또 따로 모아가지고. 그리고 분명히 전공법으로 깼다는 사람 중에 뭐 로그가 잘못돼가지고 누구만 정지됐다 이런 경우, 저는 억울한 경우가 이 정지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이런 데에서는 그 공지를 먼저 믿는 편이고, 어떤 게임을 하건 내가 하는 게임 공지면 믿어야지.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전공법으로 딱 잡고 끝나고 자기 전에 야 버그로 애들이 잡는데 억울해갖고 안되겠다 그래갖고 일어나자마자 버그를 써가지고 이렇게 쉽게 몇 수확을 더 해보고 잤다거나, 나는 뭐 정식 공략으로 3번 잡았으니까 버그로 닭사 좀 하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가 정지를 당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래가지고 9회에서 10회는 이용 제한 15일 17개의 계정, 그리고 11회에서 14회는 30일 4개의 계정, 이렇게 열심히 버그까지 써가지고 레이드를 한 경우에는 레이드 컨텐츠를 되게 열심히 빠르게 달려가고 다기가 뭐 제대로 즐긴다고 볼 순 없는데 빨리 레이드를 깨고 싶어하는 사람들인 게 분명한데, 여기서부터는 리얼 퍼니시지. 왜냐면은 카렐리고스를 못해보니까 나오자마자. 그리고 11회에서 14회는 버스기사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버스기사보단 그런 쪽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버그 세르파, 버그 사용하는 방법을 자기 지인들한테 이곳저곳 전파하고 이렇게 잡으면 쉽다고 말하고 다닌 친구들이 확률이 높죠. 왜냐면 버스기사들은 기본적으로 벨가누스 쉽게 잡아요. 버스기사가 오히려 안해. 내 생각엔 그래요. 내가 버스 돌리는 애들 몇 명 알긴 하는데 내가 딱히 버스를 뭐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뭐 게임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아무튼 버그 악용이 발생했던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이용 제한 캐릭터 안내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공지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있는데 내가 길드 외에 다른 사람 아는 사람들이 없어 자꾸 오겠다. 들어가 보시면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제가 이런 게 뜰 때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니까 진짜로 만에 하나 버그를 안 썼는데 정지가 된 사람들은 이제 다시 로그 확인해달라면 풀어주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해결을 해주겠죠. 그게 아니면은 약간 좀 답답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미리 이거는 정리를 하고 갈게요. 그 버그를 안 썼는데 정지를 당한 사람이 100% 없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요것도 로그 보고 까고 하는 건데, 대신에 근데 저는 이런 경우보다 이게 더 많을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어떤 게임을 하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버그를 썼는데 안 쓴 척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거는 확신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언제 있었냐면요, 예전에 그러면은 최근에 있었던, 최근까지 몇 년 전인데 그거랑 지금이랑 굉장히 똑같아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디아 방송 많이 보셨으니까 디아 얘기를 해보자. 디아블로3에서 오토랑 헬퍼가 있어요. 오토랑 헬퍼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오토는 자기가 게임을 켜놓고 오토를 켜놓고 자면 캐릭터가 대균을 알아서 돌아줘요. 영정이죠 누가 봐도. 근데 헬퍼는 약간 애매한 경계에 있었어. 사람들도 디아블로가 워낙에 그 계속해서 그냥 쿨올 때마다 눌러줘야 되는 스킬들이 있어가지고 요게 뭐냐면 QWER 아 뭐 1,2,3,4 버튼이 디아 스킬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변신이 쿨돌 때마다 해야 되는데 누르기 귀찮아 그러면은 4번 버튼을 계속 클릭하고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키보드하고 마우스 매크로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이랑 똑같아요. 뭐 이걸로만 해가지고 자동사냥이 불가능한데 이거를 쓰는 걸로 물고 늘어진 적이 있어요. 오토를 써가지고 정지가 됐는데 자기가 클린한 척을 하려고 게시판에 나는 헬퍼만 썼는데 정지를 당했다. 요거는 롤 헬퍼처럼 막질이 아니에요. 그냥 키보드 매크로임. 그렇게 선동을 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헬퍼만 쓰던 사람들이 그때 디아 방송 하는 사람이 얼마 없었으니까 다 저한테 와가지고 너무 불안해서 디아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한 영상 한번 낸 적이 있는데 그때랑 똑같아요. 괜히 이런 식으로 게시판에서 선동을 하면 그냥 버그 안 쓴 사람들만 되게 불안해한다니까. 어제 우리 길드도 수확한 파티가 몇 파티 더 있었는데 걔네들도 오늘 애들 말 들어보니까 우리도 정지될 수 있겠는데 삼수학 이상이면 다 정지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선동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정치가 많을 건데 그런 거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 늘 이게 그리고 선동이 얼마나 무섭냐면 자기가 진짜 버그를 안 쓰고 클린하게 게임을 했어도 주변에서 우수수수 선동이 들어오잖아요? 버그 안 써도 정지당했다는 걸 한 세 개만 보잖아요? 그럼 자기도 불안해져. 이게 사람 심리예요. 원래 선동이라는 게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이때도 똑같았어요. 그래갖고 오토를 썼는데 헬퍼만 썼는데 정지당했다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그래갖고 그때 한창 유저들이 공포에 떨었던 사건이 있는데 그거랑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게시판 상황이 별로 그렇게 선동에 당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모든 케이스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길드를 예로 들어보면 삼수학자가 제가 정확히 몰라요. 삼수학자가 3에서 4 파티 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중에 사수학자가 두 명 있을 거예요. 가영수를 두 명이 다 썼어. 근데 이분들은 지금 다 정지는 안 당했어요. 그리고 요 모든 파티랑 다 같이 가봤어요. 내가 왜 다 같이 가봤냐면 그 이제 그래도 방송 껐는데 그날 이렇게 어떤 직업 어때요 이런 거 같이 해본 입장 같은 거는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거 하려고 일단 길드에 있는 모든 직업들이랑 다 가봤어요. 그 뭐 인파나 이런 직업 몇 개 없는 건 그분들이 이제 내일이나 내일모레 트라이하겠다 그러니까 그때 같이 가보게 되겠죠. 모든 직업이랑 다 가는 게. 그리고 버그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사람에 따라서 버그를 알게 되는 루트는 다른데 이번 버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든 변신 비슷한 패턴을 가진 애들한테 이 버그를 실험해보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전에 똑같은 버그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헬가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좀 쉽게 발견된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게임을 할 때 스마기한테 미안한데 그냥 좀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게요. 아무리 뭐 여러분들이 뭐 스마게를 믿으면 안 된다 그래도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의 고객을 잘라내는 영정 과정에서 뭔가 좀 말도 안 되는 게 있을 거다라는 거는 좀 배제를 해도 되지 않나 싶어요. 자기가 플레이하는 게임에서 아 요거 맞아 그 호크아이 그 삼형제 그거 얘기하는 거구나. 호크아이 삼형제 정지 관련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말고 이번에 벨가누스 정지에 관련해서예요. 지금 게시판이 그걸로 핫하니까. 네네네. 그래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이란 게 선동이 들어오면은 또 혹하니까 참 힘들지. 괴벨스 생각만 해봐도 그래요. 괴벨스가 예전에 그 선동 관련해 갖고 유명한 말 한 게 있죠. 네,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인용을 했었는데 선동은 하는 사람들보다 당하는 사람들이 더 그거를 선동을 풀려면은 진짜 막 수십 장의 뭐 증거가 필요하지만 그거를 이미 준비했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선동을 당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괴벨스가 게임을 할 때 너무 그 이런 말을 해도 선동 당하면 다 불안해 사람들이. 근데 좀 버그를 안 썼으면 휘둘리지 말고 계속 이렇게 게임을 즐겼으면 좋겠다. 요거예요. 저는 그냥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버그를 안 쓰신 분들이 괜히 또 버그 안 쓰고 그냥 게임한 사람들은 이런 걸로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데 괜히 그냥 주변에서 선동이 들어오면 불안해진다니까.
이런 걸로 딱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얘기하면 되겠죠? 뭐 딱히 뭐 더 궁금한 거 없죠?